안녕하세요, 상할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닭백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씻어왔습니다. 닭을 이제 씻는 거는 하도 여러 번 해서 이제 씻는 거는 생략하고 바로 씻어서 삶을게요. 닭은 속을 이제 통으로 포장된 걸 샀을 때는 갈라서 속에 뼈 있는 부분을 장갑 끼고 깨끗하게 훑어내면 속에 뼈 사이에 내장 끼어 있는 거 그런 거 들었거든요. 그런 거 깨끗하게 씻으시면 좋아요. 통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또 잡내 냄새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대파도 넣어주시고, 통마늘 없으시면 그냥 다져놓은 마늘, 어차피 삶아서 또 끓일 거기 때문에 다진 마늘을요 좀 넣으시면 돼요. 소주나 맛술 있으시면 여기에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 저는 한 40분 끓였거든요. 이게 쭉 찢어질 정도로만 끓이면 돼요. 어차피 또 국으로 끓이기 때문에 너무 푹 익히면은 이렇게 낱낱이 살코기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뜯기 좋을 정도로만 삶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불 끄고요. 이걸 건져내고 국물은 이제 체에 한번 걸러주고요. 닭고기는 국 끓이기 좋을 정도로 뜯어놓을게요. 국 다 끓이면 한 마리가 많다 싶으신 분은 여기서 한 반 정도는 건져서 백숙처럼 밥 말아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국 끓이셔도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반은 백숙으로 먹고 반은 국으로 끓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더기는 건져내시고요. 조금 이렇게 조금 걸러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닭을 또 찢어갖고 국을 끓이면 거기에서 닭기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거는 좀 걸러내겠습니다. 닭을 한번 뜯어볼게요. 한 반은 식구들한테 그냥 백숙으로 먹이고요. 반은 국을 끓입니다. 어차피 국을 많이 끓여놔도 다 안 먹거든요. 자, 이렇게 반은 그냥 따뜻할 때 먹고요. 반만 국 끓이셔도 돼요. 국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고기는 이런 식으로 뜯어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잘게 뜯어 놓으시면 국이 너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너무 푹 삶으면 국이 이렇게 고기가 막 풀어져요. 그래서 너무 푹 삶지 마시고요. 이렇게 뜯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삶으시면 됩니다. 이 닭을요, 이렇게 4등분해가 오셨으면 이렇게 오래 안 삶아도 돼요. 한 30분만 삶아도 돼요. 이게 중간 이상 닭이기 때문에 조금 한 40분 끓였거든요. 살을 발라서 국을 준비할게요. 닭살은 다 발라놨고요.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요, 저는 이렇게 대파를 좀 많이 넣어요. 세 뿌리거든요. 굵은 대파 세 뿌리하고 콩나물 머리를 손질해서 씻어왔는 건데요. 뿌리는 넣으셔도 됩니다. 뿌리는 넣으셔도 되고 콩나물 머리만 따시면 돼요. 좀 국 끓이고 할 때는 가능하면 굵은 콩나물 있죠. 시루에서 뽑아서 파는 콩나물. 그게 좋긴 해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없으면은 할 수 없이 그냥 마트에 파는 봉지 콩나물을 머리를 따고 쓰시면 됩니다. 한 봉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스스로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길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 다져서 한 두 스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게장 같은 끓일 때 보통 나물도 넣고 고사리도 넣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거 복잡한 거 넣지 않고 그냥 콩나물과 대파로만 끓이는 닭게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물 건져낸 곳에다가요, 제가 닭 한 마리 삶았는데요. 이 냄비는 전체 한 5리터 냄비거든요. 근데 지금 국물은 한 2리터 조금 더 되게 남아있습니다. 닭을 건져내고 제가 또 국물 따로 덜어냈잖아요. 어린아이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을 위해서 따로 제가 덜어놨기 때문에 국물은 한 2리터고요. 국물의 양은 어느 정도 잡든지 조금 3리터가 돼도 괜찮고 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푹 끓여서 육수를 냈기 때문에 아주 진하죠. 게다가 조금 큼직하게 자른 고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대파를요 많이 넣죠. 한 3뿌리 정도. 푹 끓이는데요, 대파가 조금 푹 물을 동안 끓일 겁니다. 물론 콩나물은 제일 마지막에 좀 넣을게요. 아삭거리는 걸 좀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고춧가루랑 간을 할게요. 전 여기다가요 고춧가루를 조금 매운 걸 넣을 겁니다. 이게 청양고춧가루거든요. 자, 매운 거
한 스푼 반 넣고요. 그리고 안 매운 거 한 스푼 반 이렇게 섞을 겁니다. 그러면 총 고춧가루는 한 3스푼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좀 빨갛게 맛있어 보이게 끓이려고요. 그리고 안 매운 것 한 스푼 반 이렇게 반반 섞어서 매운 것과 안 매운 것 반반 섞어서 총 3스푼을 넣습니다. 우선 이렇게 끓이다가 간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우선 다진 마늘을 2스푼 넣을게요. 즐거에다 다졌거든요. 다진 마늘을 이렇게 2스푼 넣을게요. 뚜껑을 덮고요. 대파를 익히면 돼요. 자, 이제 끓고 있어서요. 불을 조금 낮출게요. 굳이 센 불로 끓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센 불로 끓이면 국물만 줄지 약불로 해서 끓일게요. 이렇게 한 10분만 끓일게요. 대파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끓였으면은요. 따듬어 놓았던 콩나물 줄기를 넣고요. 아, 여기서 이제 간을 할게요. 국간장, 뭐 액젓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먼저 제가 액젓을요 2스푼 넣을게요. 젓가락 하신 분은 여기서 국간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소금 하시면 되거든요.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 스푼 써주시면 좋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하시고요. 있으신 분은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참치액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나머지 간은 소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또 소금 조금 넣으시고요. 여기서는 간을요 내 입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뚜껑 덮고 끓이셔도 되고 하니까 저희 간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덮고요. 이제 콩나물만 익히면 되는데요. 콩나물은 끓고 한 2분이면 다 익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다시 콩나물 넣고 안 끓었잖아요. 이제 끓어오르고 나서 한 2분만 있다가 불을 끄겠습니다. 콩나물이 지금 한 2분 끓었거든요. 그럼 이제 불을 끄면 돼요.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간도 이미 맞췄고요. 기름을 걷어냈지만 또 닭을 다시 이렇게 뜯어놓으면은요. 이렇게 닭기름이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이 없으면 맛없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닭기름이 있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고기에 기름을 싹 걷어내고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기름이 내는 그 자체의 맛과 풍미가 있기 때문에 넣어서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싫으면요.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걷어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정도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건 괜찮다 싶으면 그냥 드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자 그릇에다가요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닭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